오늘의 피딩은 빙어 피딩입니다. 아, 아주 아주 맛 좋은 빙어고요. 아, 오늘은 쥐랩과 비타민을 뿌려주는 상태고요. 바로 피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타자는 우리 수리남 주호입니다. 아주 먹어볼까? 이 빙어가 진짜 먹이 반응이 좋아요.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. 진짜 먹이 안 먹는 애들도 이 빙어만 줬다 하면은 아, 엄청 잘 먹어요. 얘가 처음일 때부터 입이 진짜 까다로웠어요, 이 수리남이. 아, 근데 이 빙어 먹을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먹습니다, 이거. 진짜 이 빙어는 편식이 없는 먹이에요. 넘어가 볼게요. 우리 민트 블루 애들도 한번 먹여보자고요. 아, 벌써 배고픈 것 같다. 먹어볼래? 먹어볼래? 앙. 진짜 잘 먹어요. 여기 있어. 여기 있다니까. 아, 이렇게 먹으면 총이 다시 해줘야 되는데. 물에 안 닿게 먹어줬으면 좋겠는데. 지금 얘 벌써부터 자기 달라고. 자, 이번에는 화이트 라임 얘들입니다. 또 우리 금덩이도 있고요. 금덩이, 아우, 목성 장난인 것 봐. 강렬합니다. 우리 금덩이가 나이는 많아도 식성은 잃지 않나요? 화이트 라임 친구도. 아우, 빙어 먹이 반응 장난 아니죠. 근데 사실 이거는 먹이 반응이란 거는 먹이 종류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한 거라 사실 이렇게 먹는 애들이면은 뭘 줘도 잘 먹긴 합니다. 자, 진짜 말도 안 되는 파란색의 주인 뇸뇸입니다. 밍밍이었나? 밍밍이구나. 밍밍입니다. 밍밍아, 먹어볼래? 아우, 잘 먹는다. 밍밍이 색깔 이쁜 거 보세요. 팩맨도 파이어업이라는 게 있거든요. 팩맨도 물 갈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확 파래집니다. 여긴 브라질 녀석. 어? 두 마리잖아. 얘는 안 되겠다. 이거는 지금 몸뚱이만 해서 반 잘라줄게요. 사실 이 물고기 같은 피딩의 장점이 통째로 먹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렇게 잘라서 먹이면 사실 그점은 많이 사라지긴 해요. 이게 뭐 뼈도 뼈지만 이게 내장마다 뭐 영양가가 다르고 머리 부분 영양가 다르고 이걸 통째로 다 먹으니까 통째로 이렇게 물고기 피딩을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드리는 건데 이렇게 반 자르면 사실 그 이점 많이 사라지긴 합니다. 근데 어쩔 거예요. 지 몸뚱이만한 먹이를 먹일 순 없잖아요. 자, 카팅카 팩맨 얘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얘들은 이제 카팅카 팩맨. 아, 잘 먹어요. 아우, 똥을 싸놨으니까. 잘 먹고. 얘는 이제 사무라이 블루 팩맨입니다. 이게 사실 비교해보면은 위에 뇸뇸이가 훨씬 더 파래요, 사무라이보다. 근데 사무라이 팩맨은 이제 좀 다른 깊이감과 다른 느낌이죠. 얘들은 이 뇸뇸이는 국내 라인 블루거든요. 제가 번식한 라인의 블루인데 우리 아예 밍밍이지. 자꾸 이름 헷갈리네. 밍밍이보다 덜 파랍니다, 보통 사무라이 블루들이. 근데 사무라이 블루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. 고정률. 사무라이 블루는 어렸을 때 청첨은 다 금같이 생겼는데 성체되면서 한 90%는 진짜 블루가 됩니다. 진짜 거의 대부분이 찐블루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고정률 하나만큼 인정합니다. 다만 우리 사무라이 블루들은 좀 부정교합이나 이런 좀 아무래도 라인 브리딩이 너무 많이 돼서 고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유전병 같은 걸 많이 달고 사는 편입니다. 대표적으로 부정교합이고요. 지금 여러분들 중에 사무라이 블루 팩맨을 번식해달라는 분들이 많으세요. 물론 번식 준비는 되어 있어요. 하지만 이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번식을 할까 말까는 고민 중입니다. 원래는 제가 이런 애를 번식을 안 하는데 주변 브리더들은 뭐 뮤턴트 브리딩이라든지 뭐 라인 브리딩이라든지 뭐 장인개체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거 하면서 저 사무라이 블루 하는 거 가지고는 손가락질 하더라고요. 지금 이게 맞는 건가? 더 심한 걸 하면서 뭔가 강도가 도둑보고 나쁜 놈이라는 느낌? 뭐라는 느낌? 그런 느낌도 들고 제가 이걸 지금 한 3-4년째 그래서 사무라이 블루를 손 안 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? 라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. 일단은 이거는 사무라이 블루의 번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투표를 받고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. 뭐 그렇습니다. 얘는 이제 사무라이 블루의 암컷. 너무 뚱뚱하죠? 뚱뚱이도 바쁠 땐 먹긴 먹어야죠. 좀 그래도 식단 조절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오네이트 애들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완전히 거대한 오네이트고요. 아,
어떤 자국인지 알겠죠? 땅 파고 자고 있던 거 깨워서 그래요. 숙면 중인 녀석 깨워봤더니만 정신을 못 차리고 사경을 흉내네요. 일어나 인마, 밥 먹어야지. 밥은 먹고 자 인마. 당황했어요. 이게 뭐 자다가 깨워서 구멍사멍 하니까 너 좋아하는 빙어야? 야, 별일이네. 얘가 먹이를 안 먹는 건 좀 처음 보는데. 아무래도 자다 깬 직후라서 좀 그런가 봐요. 야, 얘가 밥 먹는 건 제가 얘 몇 년간 키우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? 얘는 그냥 이따가 영상 안 아니다. 일단 저녁쯤에 다시 한번 줘보도록 하고 넘어가 보죠. 아우, 옆에 수컷네 집인데 얘도 들어가서 자고 있네. 이게 다른 이유가 건조해서 그런 거예요. 건조하면은 이렇게 땅을 파고 자거든요. 아우, 장마철이라서 좀 습도 조절에 좀 신경을 안 썼는데, 아, 장마철이어도 실내는 이렇게 건조해질 수 있다는 걸 좀 반가를 했습니다. 사실 뭐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이런 건 알고. 일어나 임마. 얘가 이렇게 벗겨보면 흙하고 지금 수분보호막하고 좀 뒤덮여서 좀 안 이쁘게 됐는데, 색깔이 오네이트들은 빨간 게 아주 매력이죠. 수분보호막을 벗겨내면 아주 빨갛습니다. 밥 먹을래? 아주 자다 일어난 애들은 세트로 안 먹어요. 원래 오네이트 펭귄들이 먹성이 좋은 종으로 유명하거든요. 근데 자다 일어나서 그런가 애들이 다 먹성이 없네. 아, 먹지마 너네. 먹지 말라 하죠.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먹성도 없는 것 같고. 이따가 저녁에나 한번 제가 다시 주겠습니다. 아우, 좀 촉촉하게 줘야겠다. 귀여운 오네이트입니다. 진짜 못났다. 흙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. 자, 넘어가 볼게요. 자, 좀 더 다양한 애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뭐 모든 애들을 다 카메라에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. 와, 진짜 무겁다 얘. 110kg인데 와, 진짜 무거워요. 와, 되게 무겁다. 일단 뭐 그건 그렇고요. 일단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,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애들이 들어옵니다. 퍼시픽 핑맨들이 그린 브라운 둘 다 입고가 됐고요. 뭐 타이거 살라만다, 또 XX라지 초대형 타이거 살라만다들도 들어옵니다. 자,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고요. 여기서 이만 마쳐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알약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